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예쁜 등을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빠바밤. 이렇게 불 끄면 더 예쁘다요. 불 꺼볼까요? 아, 지금 불 꺼도 지금 아침 일찍이거든요. 아이, 잘 안 보인다. 그쵸? 자, 저녁에 보시길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맞아 미리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자, 요 등을 해볼 거예요. 옆에는 이렇게 스티치를 했고요. 자, 요 꽃은 모란, 뭐 작약, 뭐 이렇게들 다 부르시거든요. 근데 요 잎사귀를 보면 달라요. 잎사귀에 그 모란과 목단은 같은 말이에요. 자, 중국에서 들어온 꽃이기 때문에 목단으로 한자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모란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그리고 모란과 목단은 이렇게 모란이나 목단이라 부르는 이 꽃은 사실은 향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비가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잎사귀도 달라요. 잎사귀는 이렇게 삐죽삐죽한 그 다른 꽃 잎사귀처럼 생겼거든요. 단풍잎처럼. 맞아. 근데 오늘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건 사실은 목단과 모란이 아니고 작약이에요. 작약. 작약의 꽃잎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사실은 작약은 좀 낮게 있고요. 모란은 매우 크게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될까요? 작약이 낫겠죠. 왜냐면 향기가 있는 나비가 있고 꽃잎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5월은 지났지만 지금 벌써 7월이죠. 5월에 피는 그 작약을 해보려고 그래요. 작약은 사실은 꽃말이 부끄럼이고요. 모란과 목단은 저희가 많이 쓰죠. 부귀영화. 그래서 잎사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삐죽한 걸로 또 하면은 맞긴 맞죠. 그렇지만 나비를 넣어주고 싶어서. 모란이나 목단. 모란은 나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작약으로 해보겠습니다. 작약이라고 이름 칠게요. 그러면 불을 끄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등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쁘죠? 자, 이거 요렇게 빈티지한 것도 있고 제가 겨울에 크리스마스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꽃 여기 할패법을 이용해서 한 꽃도 있거든요. 그렇게도 쓰지만 자, 오늘은 좀 검은색도 준비해봤어요. 자, 검은색이 더 나온가? 색이 더 나온가? 여기다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해볼까요? 일단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자, 이렇게 불 켜고, 그러면 일단, 한지를 붙여야 돼요. 자, 여기에는 꽃이, 불빛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위에는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를 중심으로, 아까는 이렇게 노란색이 밑에 오게 해줬거든요. 보이세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빨간색을 밑으로 해보고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불빛은 노란색이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빨간색을 왜 하냐면은 이 꽃이 빨간색이 비쳤을 때 꽃과 꽃 사이에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선을 이렇게 내주세요. 짜자자잔. 짜자자잔. 자, 이렇게요. 선이 생겼죠? 그럼 가위로 오를 때 그 선보다 한 5mm 정도 크게 오린답니다. 자, 왜냐면 이 유리와 이 케이스 사이에 약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살짝 집어 넣어주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할 때도 약간 이렇게 해서 살짝 집어 넣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짠짠. 너무 딱 맞게 하면은 사람이 오리는 거라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오려서 이렇게 집어 넣어 주세요. 겨울에 여기다 크리스마스 할 건데 작년에도 물론 했거든요. 작년에는 한지를 안 하고 안에 불빛을 보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다 해볼게요, 나중에.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거를 바르면 돼요. 자, 발라보겠습니다. 아, 근데 틀을 요걸로 바꿀게요. 이거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떡하지? 여기다 해볼까요? 아니야. 여기다 해볼게요. 자, 그럼 다시 끼워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코팅액을 일단 붙여야 되겠죠. 발라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코팅액을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서 코팅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접착제로 생각해야겠죠. 접착제를 여기서 꼼꼼하게 발라야 되니까 조금 볼게요. 어제 제가 이걸로 저기 자개 전용 접착 코팅제로 몇 개를 만들었지? 세 개를 만들었거든요. 물론 큰 사이즈.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후에 발라줍니다. 짠짜잔. 자, 일단 남은 걸다 쓰고 새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 꼼꼼하게 안 해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까요? 공평하게 여기저기 꼼꼼하게 이게 스며들어서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지금도 나타나 있어요. 여기. 제가 제대로 안 했더니 나중에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붙었을 때 이미 코팅처럼 되거든요. 자, 이래서 이 구석구석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쑤시개로 꼭꼭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코팅을 한번 해줍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그럼 여기에 살아있는 인맥이, 한지 인맥이 다 나타나죠? 짠짠짠. 불 켜볼까요? 자, 벌써 예뻐요. 자, 이렇게. 짜자잔. 자, 여기 노란색이 밑에 있고, 빨간색이 밑에 있죠? 어떤 게 예쁜지는 며느리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비치기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자개를 한번 볼까요? 자, 자개꽃. 어떻게 뜯는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벗긴 다음에 비닐을 끝까지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꺼내고 짜자잔 뭐가 들어있나 살펴본다 그랬죠? 자, 이렇게 상사는 좀 이따 쓸 거니까 옆으로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자, 가지가 들어있고 짠짜잔. 자, 이렇게 자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넣어볼까요? 빠밤빠밤 빠밤. 자, 자개랑 뭐라 그랬죠? 자개란 조개껍데기. 우리나라에 자, 한자어로는 낮은 책이라고 쓰고, 자, 소라로 장식하고, 오치란 기구.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냐면 나전과 체기가 만났으니까. 자, 그래서 낮은 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개죠. 자개. 자개 순 우리말입니다. 자개. 그래서 자개 공예라고도 하고, 자개 아트라고도 하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 발라져 있지만,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좀더 붙이고, 아, 맞다.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묻혀서, 가지를 일단 데려와 볼게요. 짠짜잔, 아유. 자, 이렇게 코팅액을 좀 묻혀서, 이리 오너라. 아, 큰 거는 잘안 따라오기도 해요. 잠깐만요. 자, 뒤집어졌어요. 짠짜잔. 이렇게 참아 놔볼게요. 가지를 먼저. 자, 하나. 또 하나. 짠짜잔, 짜잔. 또 하나. 일단 세 개를 자라랑 놔둬보세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나와서. 이렇게 위치를 잡습니다. 자, 하나는 이쪽으로 갈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갈 거고요. 하나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자, 됐고요. 됐나?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가 더 있죠. 짠짜잔. 같은 가지지만. 자.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으하하하. 짠짜잔.
자, 이렇게 하니까 뭐 생각나세요? 자, 산호초 생각도 나죠. 얼마든지 바닷속도 될 수 있겠죠? 여기 조금 밑에서 내려온 것처럼. 작약이라고 그랬죠. 모란이나 목단은 키가 커요. 그래서 1m60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근데 작약은 밑에, 자, 밑에서 자란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일단 꽃의 위치를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꽃이, 아이고. 자,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붙어야 되지만 이렇게 조금 띄워주겠습니다. 이 사이사이도 띄워졌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자, 이 크기가 조금씩 달라도 좋겠지만 오늘은 같은 꽃으로도 얼마든지, 그리고 이 작약 이 사이즈가 대충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같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짜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나를 더 데리고 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 자리가 중요하니까 미리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벌써 움직이잖아요. 지금 코팅 접지제가 마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좀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야! 자, 이렇게 안에 살짝 들어가기도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붙은 것 같죠? 이쪽에? 어, 이쪽이 쫙. 붙었다는 얘기는 이 안에 보통 얘기들이 있어요. 자, 저희 자기 전용 접착 코팅제 좋은 점 아시죠? 자, 한 가지로 가지고 접착도 하고 코팅도 한다는 거.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신나게 잎사귀를 넣으면 되겠죠? 그 전에 나비를 먼저 자리를 잡아볼까요? 자, 모란과 목단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향기가 없는 꽃이라 나비가 날아오질 않아요. 자, 제 책갈피에 보시면 제가 모란도를 해봤거든요. 자자자, 맘대로 이렇게 볼까 이번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를 내 맘대로 붙이면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묻혀서 꽃끝에 좀 놔주면 이쁘겠죠. 꽃의 끝에는 보통 이렇게 두 개 놔주는 게 이뻐요. 자,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쌍칼이 아니라 쌍이쑤시개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네요. 발라줘야겠어요. 짠짜잔. 자, 이렇게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제 끝에도, 끝에도 해주고. 자, 저희 자기 공연할 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오려진 꽃과 이런 자개들을 주름질한 잎이라고 그래요. 주름질법. 자, 그리고 이따 상사가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아이고, 좀 어색한가요? 어색하면, 이쪽에 뭐 해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이렇게 넣을게요. 자, 끝에는 두 개씩 넣는 게 예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넣고. 자, 잎사귀도 마찬가지로 줄기에서 살짝 띄어서 넣으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자, 예쁘게 만들어서, 자, 가을을 준비하는 거랍니다. 자, 역시 등은 가을이죠, 그죠? 짠짜잔짜잔짜잔짜잔. 예쁘게 해주세요. 저, 우리 되게 조용하죠? 딴 데 같았으면 제니가 난리를 칠 텐데.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지금 방학이라 일찍 학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다가 어젯밤에 해놓은 요거를 찍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일 좋긴 해요. 자, 아이들은 회사 가고 제니는 밥 먹고 또 자고 남편은 어저께 늦게까지 온가 보더니 자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풍요로워요. 풍요롭다? 자, 시간이. 자, 이렇게 자기와 자기 사이는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준답니다. 자, 이렇게요. 아이고야. 짠짜잔, 마지막. 어디다 붙여주죠? 어디다 붙여줄까? 뚜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아, 16개 넣었는데. 아, 여기 하나 갑잎이 들었네요. 그러나 그냥 붙여줄게요. 짠짜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코팅을 정성스럽게. 자, 이 부분을 잘해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잎사귀 사이도 발라주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발라주세요. 산지 위에는 아까 한번 코팅에 입혔기 때문에 유리처럼 반짝인답니다. 자,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성당이나 교회 갔을 때 창문 느낌 아세요? 모자이크 된 창문? 그 느낌이에요. 이 한지의 인맥이 다 살아있거든요. 그 위에 자개를 붙였어요. 자개하고 한지 엄청 잘 어울려요.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자개는 흰색이, 자개 천연색이 이쁘기도 하죠. 이 자개는 자 어디서 온 걸까요? 저희 나라 전복 껍데기에서 껍데기를 이용해서 만든 자개랍니다. 자개 뒷면에 칠을 해줬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요 뒤에 비치는 불빛이 굉장히 영롱해요. 초월해서 약간 띠릭띠릭띠릭 하기도 하고요. 자, 이 뒤 옆에 요걸로 끝나면은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제가 상사를 넣어드렸어요. 저는 요 끝에 여기 이렇게 했거든요. 짜자잔. 근데 여기다 하셔도 되겠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끊어질 바를 해서 이렇게. 근데 꽃에 방해가 될까봐 이번에는 여기다 하겠습니다. 여기만 해도 다섯 줄 필요하네. 양쪽 하면.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 자, 상사칼을 이용해도 좋지만, 자, 저희가 제일 흔하니 볼 수 있는 가위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요 끝으로 하면은 도망간다 그랬죠? 알랄라 이거 봐요. 그래서 이 안쪽을 이용해서 살금 이렇게 떼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자, 이걸 다 바를 필요는 없죠? 다 바르지 말고 요 끝에만 바르고 그리고 상사를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요렇게 굳이 여기 바르지 않아도 여기 요렇게 보이세요? 짜자잔, 보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지는 두 장을 넣어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여기는 지금 제가 할배법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하는데 뭐 어때요? 이쁜가요? 다음에 이쁠까요? 나비를 하나 놓고 할까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제가 그냥 해보는 거고, 이렇게 다 안에가 보이길래 여기도 앞뒤로 한지를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뒷면에 아스라이, 앞면에 이렇게, 그리고 옆에는 스티치하면 되겠죠. 자, 예쁘게 같은 꽃인데 달라 보이나요? 치우고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제가 동영상 그냥 사진 찍은 거 있는데 그걸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불을 끄고 켜고 켰어요. 불이 노란색과 빨간색 달라 보이죠.
짠짜잔. 자, 이렇게.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깜깜하면 이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예쁘죠? 자, 여러분, 이렇게요. 예쁘게 만드세요.